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 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꾸 저희가 꼼수 부린다고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반성합시다. 아니 근데 어떤 면에서 꼼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 나눠서 올리고 있잖아요.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안 되나요, 지금? 지금 그, 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 청취자가 짜담 짠 겁니다. 청취자가 꼼수라면 꼼수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선생 때문에도 전국이 하수상해서 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대해서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 안 해요? 인사하세요. 아, 위기. 너부터 아니. 하세요. 아. 알탱 PD님 먼저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탱 PD님. 네. 사실 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하세요, 반성. 알았어요. 나갔다 올게요. 아, 왜 반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 성 리스트 때문에. 예? 성 리스트. 사람이 참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미리 막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무슨 얘기예요? 아, 지금 성 리스트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휴, 하여튼 저분 오늘 안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믿을 것밖에. 믿을 것밖에? 믿을 것밖에 없는 우리 정박님. 아유, 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술 드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지금 밀밭 근처만 가도. 위기입니다, 우리 정박님. 네. 위기는 기회죠. 오. 네. 위험과 기회는. 아, 진짜 내 치골. 나도 알았어. 아, 그래. 위기입니다 했을 때 기회가 되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 네. 우리 정하나. 네, 안녕하세요. 반성하세요. 저 왜요? 지금 댓글 안 봅니까, 지금? 위기, 위기. 저 위기예요? 아, 저 댓글 웃음 왜요? 웃음소리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좀 웃지 말라고. 아니 떡국에서 망하는 게 제 웃음 때문이에요? 지금 청취자들 반응을 보십시오. 되게 좋던데? 응. 진짜 위기는 비해네. 아,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네. 제가 무조건 좀 하세요. 네. 적당히 네. 웃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눈도 저는 좀 적당히 뜨시고.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죠. 아무튼 아, 반갑습니다. 네. 잘해보죠.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시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블룸.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블룸 성형외과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블룸 클리닉 권용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셨죠? 예전에 SBS에서 백투마이페이스라고. 백투마이페이스요? 예, 거기 이제 잠깐 나와서. 그게 뭐죠? 내 얼굴을 돌려줘. 아니, 그러니까 렛미인 반대 버전. 렛미인 반대 버전이요? 네. 못생기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원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주는. 젊음을 내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수술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잠시 나왔단 내 얘기예요. 예. 네. 그럼 내 그 잠시를 봤나? 오, 아주 익숙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 기억나시죠? 안 나는 걸로. 아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어, 무서워. 진짜 알아요? 몰라요. 아, 한번 잡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무서워. 안 되는구나. 예, 우리 저 권영현 원장님은요. 네. 수술 부작용. 그런 거를 되돌리시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수술 안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수술을 안 하는 성형외과. 심미의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의학이요? 심미의학. 심미의학. 네, 심미적 목적으로. 아, 심미적. 수술을 한다. 에세틱. 권 원장님이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 아, 권 원장님 나오신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5월 1일부터 황금 주간이에요. 이른바 일본과 중국에 우리 왕하나는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연휴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한국에 와서 성형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성형 열풍 속 부작용은 없는지? 일본 사람들도 한국으로 많이 옵니까?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일본은 좀 비싸고요, 시세가. 아. 그리고 이제 일본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고 하면 잘 안 깎아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전이 좀 더.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뼈를. 뼈를 깎는다. 네, 그렇죠. 그런 거. 양악 굉장히, 같은 거 하자고 네. 하는데 싫다고 하고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좀 더딘 거죠. 아. 근데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건 아닙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근데 제가 아니고. 듣기로는 왜 제대혈 주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오히려 일본 가서 맞고 오던데 사람들이. 아 그거 이제 그 왜 줄기세포 이런 게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가 아, 좀 있어서. 일본은 괜찮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애매하게 좀 걸려 있습니다. 왜 줄기세포 맞으러 가세요? 아니, 저희가 좀 맞으니까. 아, 탈모에 좋아. 아, 줄기세포가? 네. 아, 그래요? 네. 네. 항노화에도 좋고. 탈모에 좋은 게 아니고 발모에 좋은 거 아니에요? 탈모에 그러니까 탈모를 치료하는데 좋다고요. 갑자기 이게 말을 중간에 생략해 버리면 이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군요. 탈모를 치료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네. 네. 많이 맞더라고요. 저희 그 떡국 열차 에피소드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몇 번 정도 저희가 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방송 낼까 말까 고민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물론 방송이 나갔습니다만 망한 회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정박님이 의욕이 넘쳤더니 지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 의욕 별로 아직까지는 자제하려고. 네. 이 정도면 지금 넘치는 날이에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이거 만약에 오늘 망한다면 이거는 제가 이분을 모셔서 망한 게 아니라 정박님 때문에 왜 여기서 또 남 탓을 하고 하려고 또 자, 아유 저 능그렁이 서영이 5월 초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도 꽤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그 이 시기가 굉장히 비수기인데 원래는 네, 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봐봐요 지금 네. 멘트 보세요. 보릿고개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가 보릿고개를 넘니다. 아, 같은 목피. 편이야 오늘. 저 이제 조금 목표로 이제 연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죠. 아 쓰나미예요. 쓰나미 안 좋은 거잖아요. 손님들의 쓰나미. 그래요. 지금 이 성형이 5월 네, 초에 5월 초. 굉장히 또 이 몰려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성형의 역사가 단지 뭐 몇십 년밖에 안 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아주 오랜 역사가 그 오랜 역사를 또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또 잘 깨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형이라고 할 때 미용 성형이 있고 재건 성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재건 성형은 기원전에 잠깐만요. 아니 우리죠. 아장 PD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프린트 봤어요. 아니, 줄 쳐오고 난리 났어요. 동그라미 치고. 아, 진짜. 오늘 창문에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언제든지 이런 자리가 마련될 줄 알고 네. 준비를 했었죠. 아, 또 성형함 또 제가 또 아는 게 또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이 성형의 역사부터 한번 우리 가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또 떡국 열차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역사를 또 파헤쳐봐야 되기 때문에 자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언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동이족이죠. 갈 길이 동이족이 굉장히 성형에 미리 눈을 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동이족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성형들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편두술이라고 해서 편두술. 네. 네. 어린 시절 아기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돌 같은 걸로 이제 이마를 눌러요. 돌로 누르는 거예요? 판자로 누르는 거예요? 판으로 누르기도 하고요. 네, 돌로 누르기도 하고. 얹은 판자로. 그렇죠. 이게 정확한 말이네. 돌을 위에 올리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판자를 구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집에 이제 돌멩이가 판자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접시를 올려줄 수도 있어요. 접시요? 네. 접시. 톡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예 돌을 눌러가지고 여건이 되는 대로 네. 눌렀겠죠. 네. 되는 대로 하여튼. 그게 가야 때? 가야 때 일단은 이제 많이 했다고 하고 네. 가야뿐만 아니고 뭐 고대 이집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마야 문명도 있고 이집트도 눌렀습니까? 네. 그 뭐 소위 이제 근데 마야인들은 뱀을 숭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뱀을 숭상해서 뱀 머리가 왜 납작하잖아요.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따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제 시대적인 혹은 이제 그 문명에서 숭배하는 얼굴형이나 그런 심볼 때문에 했을 거라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이게 트렌드가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기마 민족 따라서 이렇게 많이 편두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설도 있는데 그렇죠.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럼요. 아, 기마민족 따라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네. 사실 이집트는 기마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아니죠. 하긴 투탄카멘 왕 보고를 해보니까 저 편두가 있었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북방계 민족 그 몽고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원래 두상 자체가 약간 고구마 두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이제 그 정수리 쪽이 좀 뾰족하고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마가 좀 납작하고 SP 두상이라고 하거든요. 스윗 포테이로.
그래서 네. 남방형은 땅콩형이잖아요. 그렇죠. 땅콩형이죠. 아. 네. PN이야 또 그거? PN. 아유 참. 근데 납작한 게 그때는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기보다 네.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 북방계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특징을 좀 강조한 거죠. 그렇겠죠. 북방계 네. 민족들은 머리가 이마 납작하니까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족이 왜 이렇게 정 박사님이 유럽을 이마가 아 그러니까 저... 네. 유럽을 이제 지배할 때 보면. 그 훈족의 지배층에 흡수된 계층들은 편두를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네. 아... 그 무덤을 파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네. 편두통. 나 편두통이야. 아씨. 어, 정말 대단하신 알짱 PD님이시. 아니 우리나라는. 그 예안이라는 데서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예안이요? 예안 예안이 어디예요? 경상도 예안 경남이에요? 네. 경북이에요? 경남요. 가야 쪽 계열이니까 아, 정말 준비 많이 하셨다. 경남 예안군까지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안 예안군은 아니고요. 네, 예안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군입니까 거기가? 모르죠. 경남 공고까지는 안 나왔더라고 그게. 네. 경남 창녕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라뇨. 아. 그렇죠 당연히. 네. 창녕군에 엉망면 진창리도 있어요. 엉망진창. 창녕군 엉망면 진창 예 진짜입니다. 제 후배가 거기 나왔거든요. 청주에는 대머리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 있어요. 청주에 대머리 있어요. 대머리. 네. 아니 그래서 보면 무덤 파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편두가 있더라 이거죠. 네. 어디죠 훈족? 아니 우리 가야한. 네. 아 훈족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흉노족은 편두가 없었대요. 흉노의 일파가 훈족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흉노족이 여러 파가 있었다고 요즘은.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겠죠. 무사파 쪽은 이제 편두를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김알지가 흉노족의 일파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알지? 예. 네. 신라의 김씨 왕조를 연 김알지.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신라에 그러면 흉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흉노족이 들어왔다. 흉노족이 후예다 신라는. 아니 그 지배층. 그러니까 김알지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도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편두와 그 적성 목각분. 적성 적석 적석 목곽분 돌을 쌓아서 목곽에다 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러 보면 경주에 있는 큰 무덤 있잖아요. 그 덧널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덧널은 이제 횡혈이라고 하지 않나요? 굉장히 너무 센신데 불꽃이 튀네. 네,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들어오진 않아요. 사실 뭔가 좀 뭐가 이게 중능난방. 자 그래서 가야인에게 나타나는 성형의 종류가 세 가지라잖아요. 편두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발치 이를 뽑는데요. 이를 뽑는다. 그 다음에 구함구라고 뭐를 입안에 넣어서 네. 이를 간대요. 갈았대요. 간다. 뭐를 넣어서 갈아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를 갈아 생이를? 네. 네. 왜? 작아 그러니까, 보이는 게 미연.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인이라는 교수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네, 중국에 네. 있는. 네. 그러니까 그 교수의 얘기로는 새를 숭상했대요. 가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네네. 네, 네. 그 새가 도약하려는, 그러니까 날아오르려는 그 모양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했다는 네. 설이 있고. 그러니까. 재정 일치의 시대잖아요, 그때쯤에는. 그렇죠. 그래서 신과 일반인들을 매개해주는 무당들이 했을 것이다. 발치와 뭐 그런 구암구라든지 그 편두를 했을 것이라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일반인 같아 보이는 그런 무덤에서도 편두가 보이는 거 보면 정말 성형의 한 방법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둘 다 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하나는 하고. 야매로 하고. 아 야매 가서 하고. 야매. 네. 야매 때. 아 그러니까 그 무당이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 신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걸 위해서 머리를 눌렀다. 새 모양 새를 숭상하는 네. 쪽이니까 그래서 새 모양을 흉내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무당이 의사 역할도 하고 했을 샤만. 그렇죠, 그렇죠. 세대가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작으려고 한 거 아닐까? 왕하나. 왜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할 거면 나가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 우리 위기입니다. 나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형태적으로 약간 이제 네. 물리,
여기가 이마가 눌리고 눌리면 네. 이제 여기가 나와 보이게 턱이 그렇게 했을 수 있죠. 어. 코가 어떻게 보인다면서 그러면 편도가 되면 코가 어떻게 보이죠? 네. 그것 때문에 했을 거라는 설도 있어요. 네.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권현장님한테 그 예전에 미인들을 보통 단순어치라고 하거든요. 입 주변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빨간 네. 입술하고 이제 네. 치아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미인의 기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마가 납작해지고 코가 어떻게지고 그럼 입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전체적인 균형과 비례해 있어가지고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예. 이제 보통 관상에서 보는 건 합소계대라고 해서 예, 예. 입을 다물었을 때 작은 입을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입이 크면은 뭔가 그런 욕심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네. 그거 저잖아요. 나 진짜 아, 참 뭐 말을 못하겠다. 나 입 작아. 입이 왕 하나는 지금 작아진 거예요. 살 때문에.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아니 근데 그 편두를 하면 아, 그러니까 슬프다. 이제 머리 뼈를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머리 압박을 받으면 뭐 뼈를 녹이는 그게 나온다는데 맞아요? 뼈를 녹이는 뭐. 그래서 그 뼈가 다른 일반 뼈보다 약해진대요. 오늘 Q&A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압박을 하면은 네. 전족도 그렇지만은 네. 뼈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 뇌도 있고 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뼈를 사실 녹인다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뼈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네. 뼈를 녹이는 세포가 나와서 뼈가 얇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그러니까 뼈보다 네. 잘 부서진대요. 아~ 눌러놓으면. 그러니까 편두로 된 네, 뼈는. 그래서 통증도 많이 있고. 아니, 그니까, 저 궁금한 게, 편두라는 게 그러면 걷지 못하는 누워있는 아기들을 네. 눌러놓는 거예요? 네. 이제 아주 아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그 외에 우리 요즘도 보면 엎드려 재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양, 그 두상 이쁘라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커서도 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차피 아이쿠. 커서는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기 때. 이 예안리 유적을 발굴한 사람이 부산대 의대 교수인데 네. 이 사람이 실제 해봤대요. 그래서 편두를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판자를 대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편두가 되더래요. 아, 10일 만에 됩니까? 네. 우리 애도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건 좀 뒤통수가 납작한 게 좋아요? 뒤통수가? 네. 여기 앞, 아니 앞통수나 뭐 뒤통수나 다 납작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여기서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고 네. 다만 그 당시의 가치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기준. 거죠. 미의 기준. 네, 그 당시 미의 가치관.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지배계층의 특징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풍습이 생긴 거고 이제 뭐 꼭 그게 계속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왕하나 뭐 얼굴 작은 거 있잖아요. 옛날엔 작은 게 그렇게 미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크다고 지금. 아이 그래요. 커요. 영진 씨. 네. 일단은 이제 얼굴이 작다는 거는 네. 덜 성숙했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네. 원장님 굉장히 작으세요. 뭐 미성숙한 사람인 거 맞냐? 이거 뭐야? 굉장히 작으신데? 네. 그 원래는 돌려 깎으신 거 아니에요? 돌려 깎는다는 게 뭐죠? 왜 네, 있잖아요. 얼굴 전체 뼈를 안면 윤곽. 안면 윤곽. 광대랑 이런 데 그거 이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아, 물론 위험한 편이죠. 하셨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아이 참. 그 참. 아이 참 그 참. 그래서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른 예, 예. 다른데요. 일단은 그 요즘도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거든요. 심리학계에서는. 아. 얼굴 작은 거랑 큰 거. 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 보통 남성 호르몬이나 이제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오면은 이제 얼굴이 양 옆으로 커지니까 비율적으로 아,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얼굴 비율을 가지고 역으로 남성 호르몬을 추측하기도 하고 그 얼굴의 비율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많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후에 네.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운동 선수 같으면은 이제 뭐 파워를 많이 저지를 것이다. 혹은 그 기업의 CEO 같으면은 얼굴이 넓을수록 넓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넓을수록 그 기업의 매출이 높다. 아~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 아~ 네. 그렇구나. 봐봐요, 넓은 게 좋다니까. 좋으시겠어요, 참. 저는 사업은 안 할 거예요, 네. 정응채 같은 얼굴이 아주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얼굴이겠네, 그죠? 그렇죠. 정응채 같은. 요즘 나온 뭐 김수현이니 뭐 이런 그. 이런 요즘 배우들은 다 남성 호르몬이 없어요. 근데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뭘 관리해? 이렇게 턱이랑 호르몬? 이런 아니요. 턱이랑 이런 거로 시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타고난 게 제일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뭐 모든 게 다 관리로 될 바에는 그죠? 뭐 세상에 뭐 또 그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뭐 흉노족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를 누르는 편두. 네. 요건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몇 번 좀 본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왔죠. 편두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왜 한 발 더 나갑니까 확실히? 동이족의 전통이라는 얘기도 있죠. 이래서 이게 편두가? 네. 다른 데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동이족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 얘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한족과는 구별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동이족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왜 보키 씨 있잖아요. 보키 씨. 아, 윤보키 씨. 아. 김보키. 보키 씨. 아, 이게 동이족으로 뭘 본다고? 아, 왜냐면 이제 산동성 쪽에서 이제 네, 이 사람이 네.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동반도가 동이족의 땅이냐 아니냐부터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산동성 본래 또 공자 너 나라 제 나라가 합친 고장이 그러니까 그런 산동이니까. 얘기도 많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거기에 복희는 머리가 길고 눈이 길다고 얘기 나왔대요. 그래서 이 머리가 길다는 게 편두의 한 표현이다 이거죠. 머리가 기니까 납작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복희 씨는 우리 동의죠. 그리고 그만이 아니고 소라는 바쁘세요. 그 오늘 준비한 게 많아. 새를 숭상하는 이제 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전욱이라는 전설의 인물이 또 있대요. 사망오지에 전, 들어가죠. 전욱. 아, 사망오지에 들어가요. 네. 사망오지에 들어갑니다. 전욱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그럼요. 역사상 전욱의 머리가 기울어져 있다고 표현이 돼요. 아, 이것도 편두예요. 설문해자. 네. 이것도 동의족이에요. 그룹 사망오제도. 그러니까 뭐 중국의 사망오제가 그러니까 동이족. 동이족. 네. 아니 그러니까 동이족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족은 어디 있어요? 치우. 아니 그러니까 치우는 팔과 다리가 여덟 개이고 머리는 소수다 이렇게 얘기했대. 소수. 이때 소가 이제 길다. 길다라고 주석을 단대. 샴쌍둥이네 샴쌍둥이. 팔과 다리가 여덟 개래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가능성이 있네. 전욱은 네, 설명을 하면서 전욱은 편두를 했는데 한족은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요수는. 요수는 안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편두는 네. 눌러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정수리 쪽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외계인. 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코네드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마가 그냥 눌려 있는 거는 네. 진화가 덜 된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이제 그 원숭이들이나 이제 침팬지들 유인원들은 다른 부분의 뇌보다 이마 쪽이 더 볼륨이 적어요. 전두엽이 그렇게 당연하죠. 전두엽이 우리가 지대 뇌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거죠. 전 그러면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한. 넌 수술로 진화했잖아요. 전 수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많이 발달한 거죠. 왜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했다는 게 또 이제 일설에는 사이코패스들도 전두엽이 많이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 그래? 예,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죠?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아닌가요? 아니, 저는 앞뒤 짱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교통사고 당했는데 네, 교통사고 났는데 이제 머리 뇌를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틀에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앞뒤가 길어가지고. 네, 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7살 때였어요. 진짜 미인이시잖아요. 앞하고 네, 고맙습니다. 머리. 네, 7살 때였는데 그래서 네.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빨리 와보라고. 얘 뇌가 열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두개골이 열린 것 같다고. 근데 어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열리지 않아요? 언제 열려 있죠. 열려 있죠. 열리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다치죠. 네. 네. 언제까지 열려 있더라? 한 2살 때까지 열려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이제 한 2, 3살 때까지 많이 열려. 아니 그 진짜 열려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어릴 때 애 봐도 없던데 그런 거. 아니 저는 보니까 아니, 그게 이제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뻥도 네. 그걸 뻥 뚫려 있어 머리 비오 이런 거 다 들어갈 거네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거를 좀 네. 설명을 한번 좀 말랑말랑하게 아, 그런 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전 봤어요. 예? 네? 애가 뚫려 있는 걸 봤어요. 뚫려 있다고요? 우리 애가 이게 가만 보잖아요. 이 정수리가 헐떡헐떡 뻘떡뻘떡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가요? 이제 막 같은 걸로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냥 구멍에 뻥 뚫려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구멍 뚫려 있으면 안 되지. 뼈로는 안 덮여 있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걸로 덮여 있는 거죠. 맥박 뛰듯이. 근데 왜 열려 있어요, 그게? 그래요. 다 열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기하다. 그냥 뼈가 이렇게 자라나면 봉합이 되는 거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공간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기도 다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있어야지. 우리 몸이 가운데가 원래는 옆으로 이제 벌어져 있다가 이제 크면서 그 태아 상태에서 붙는데 네. 척추도 마찬가지로 이제 덜 붙은 상태에서 아,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 두개골은 제일 나중에 붙는 아, 거죠. 아, 제일 나중에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치기 전에 밖으로 나오는군요. 네, 세상으로. 그렇죠. 되게 힘드시겠다 원장님. 아.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표정이
표정이 아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막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뭐, 다 그렇죠. 뭐 가르쳐 준다는. 아니, 저도 생각하는 힘들어서. 이제 동의적 성형은 됐잖아요. 동의적 성형은 된 거 아닙니까? 네. 편두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편두 혹시 뭐 못 하신 거 있나요? 아쉬운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아니 근데 있으십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의적은 왜 발치하는 거 이를 뽑는 그런 풍속도 있었다고 했는데 옛날에 마취제 비슷한 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옛날에는 마취제를.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를 이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뭐 주술로 했겠죠. 허브나 향 같은 걸로 이제 다른 데를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했겠죠. 그래가지고 뽑을 때 안 아프게. 아니면 이제 술을 먹이고 지금 일부러 물어본 거죠. 지금. 저는 알코올이 더 제일 그 같아요. 사실 술을 먹이고. 아 근데 우리 아기 때 엄청나게 먹여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조금만 그 당시 좀... 시대만 해도 통증에 대한 감각이 지금처럼 예민하지 그래.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웬만하게 크게... 부딪혀도 막 아예 뭐 오늘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버티고 그냥 살고 그랬겠죠. 맞아, 사고 맞아. 전쟁도 많이 하고. 하긴 옛날에 팔 부러져도 어쩔 거야, 지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관우도 그냥 버텼잖아요. 하긴.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마취 안 하고 과타가 네. 수술할 때 뭐 다 째고 긁고 낼 때 가만히 뭐 장기를 뒀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장기를 뒀대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기를 두면서 이제 한 통증을 참았다. 근데 마취제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게 뭐예요? 그 마취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 했다니까요? 없죠. 아예 없었어요? 예. 술이죠 뭐 술. 그냥 아, 붙잡고 있는 붙잡고 거죠. 있고. 아니 근데 기원 전부터 성형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했다면서요. 참아야죠. 아 그냥? 네. 참아야죠. 참아야 하느니라. 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때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런 주술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맞아, 고통을 맞아. 잊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일종의 패는 것밖에 없지 않나? 트랜스 상태 같은 걸로. 팹니까? 트랜스 상태 맞습니다. 트랜스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그건 제가 하진 않고요. 제가 하진 않고요. 그 안 하신답니다. 샤먼들도 보면은 이제 그 무당들도 작두 타고 이런 게 이제 정신 상태가 트랜스 상태로 몰입이 되면서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그 고향이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뎌지고 통증도 이제 못 느끼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도 요새도 그런 걸 하거든요. 요새도 아프리카에서 할례의식 이런 거 할 때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걸 해요. 이제 그 동기부여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막 그 불에 달군 뭐 그런 돌 같은 거 건너고 아, 위에 올라가고. 창을 뭐 목에 대고 이런 그렇죠. 거를 요즘도 합니다. 그 차력하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인간의 능력에는 끝이 없으니까. 네. 애 낳을 때도 무슨 이상한 음악 같은 거 들려주고 막 앞에서 막 저 최면 걸어주면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애 낳을 때.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시대와 문명에 따라 가지고 이 통증의 어떤 최대치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얼마든지 또 지금은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그 당시에는 통증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맨날 맞다 보면은 또 네. 통증이 무뎌지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있을 거고. 하긴 옛날에 왜 군대 같은 데 갔을 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몇 대 네. 맞고 뭐 그거에 안 맞으면 더 이상해진다잖아요. 왜 오늘 안 때릴까? 막 이러면서 잠도 안 오고 언제 부르라나 집합 언제 걸리나 그냥 빨리 맞고 자는 게 좋은데 이런. 어떻게 동의적 성형으로 오늘 끝내실래요? 동의적 성형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아니 그래서 또 있어. 자 준비 많이 하셨나? 아우렐리우스 코로네리우스 게르스스라는 의사가 아, 한 명입니까 그게 지금? 네. 아우렐리우스 코로네리우스 게르스스 로마예요? 네 로마 아, 이름 들어보는 로마 제코의 외과 아, 알지 알죠 아우렐리우스야 많이 이름 나오잖아요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런 건가요? 이 사람은 성형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성형 수술을 했다는데 네, 피판술이라고 합니다. 아? 피판술. 피판술. 네. 아 그렇죠. 아,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성형 수술로 그렇죠. 봐야 근대적인 의미의 성형 수술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살이 떨어져 나가면 그 팔꿈치 옆에 있는데 살을 떼서 다시 거기다 붙였다고요? 뭐 예를 들면 네, 굳이 뭐 그렇게 아프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또 빈대 뭐 윗돌 빼서 아랫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피부가 넓은 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엉덩이 같은데 네. 그게 제일 좋겠네요. 조금 떼서 네. 모자란 데 붙이고 거기는 종합을 매는 거죠. 아. 그럼 다시 붙고 그 옷 네, 입으니까 표도 안 나잖아요, 그죠? 네. 엉덩이 부분은 옷 입으니까 표도 안 나고 그걸 로마 시대 때 했다. 네. 그 전에도 있습니다. 이제 기원전 600년 때 보면은 네. 인도에서 네. 그 수시타나라는 아 수시타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코를 재건을 하는 수술을 네. 코 재건 수술. 네. 아 놀라워요. 어떻게 했죠? 그것도 이제 대충 떼서 붙였겠죠. 살을 어디에 떼서 이제 붙였다.
코에다가요? 네, 코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뭐 노예들이나 전쟁터에서 이제 포로들을 옛날 코 자르고 막 자르고 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도망을 치거나 돌아갔을 때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소녀. 몇 년 전에. 네. 그 소녀가 이 코를 이번에 이제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그 좋은 일에 저도 미랄이 좀 되고 싶습니다. 콧대 쳐서 주려고요, 남한테? 네? 코를 남한테 주려고요? 기증하시려고요? 무슨 코를 기증을 합니까? 장기 기증. 그럼 뭘 하겠다는 얘기 도대체? 그냥 이렇게, 이 방송. 마음만? 네.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네. 네. 근데 이게 코를 왜 그렇게 코를 잘라냈는지 저는 이제 형부를 줄 때, 뭐 여기 이마에도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묵형을 내가 첨자를 새기고 하는데 코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좀 상징적 의미가 우리 몸에서 가장 도드라져서 그런지 이런 항상 코를 많이 동생을 막 누나 많이 잘라내고 코가 정말 성기를 옛날에 의미하기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성기를 내가 유도해도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코가 되게 특이한 조직인 게요. 동물들은 코가 돌출돼 있는 동물들이 없어요. 하긴 그렇다고 죠. 개? 그러니까 개도 콧구멍만 이렇게 있지. 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아,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네. 중요한? 아, 동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코를 잘라내면서? 아, 그러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코끼리 아저씨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잖아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가 노즈 이즈 핸즈. 윗입술 피부랑 같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아, 내려왔다고 보시죠. 윗입술이에요, 윗입술. 상순.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발달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코가 이렇게 튀어나온 동물이 없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오똑한 이목구비라고 하는 게 동물과 다른 사람의 특징을 강조를 한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네. 사람의 특징이야. 그게. 코 말고 다른 데 또 하나 있어요. 어디요? 여기 턱 끝에. 턱 끝. 네. 아, 이런 동물도 없나요? 주걱턱 그런 거야? 그쵸. 이 손자. 그 만지면 이제 이렇게 만지면 턱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동물들은 그걸 걸린 게 없어요. 아, 이봐, 이가 바로 그냥 누워 있으니까. 전문가답다. 이제서야 아까 좀 약간 의심했죠. 아, 좀 솔직히 내가 더 많이 아나? 이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확인자가 물어보는 거잖아. 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 못됐어. 이거 맞지? 막 이런. 생각하는 행동했습니다. 코와 턱. 아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코를 좀 잘랐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동물로 되돌린다. 뭐 이런 형벌적 의미에서, 징벌적 의미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우리 댓글 다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거 다 검증합니다. 근데 방송 나가고 한번 보세요, 게시판. 근데 신빙성은 있어 보여요, 그죠? 아, 그러네요, 진짜. 코를 잘라낸 의미가. 그렇네요, 진짜. 아니, 제일 흉측하잖아요, 솔직히 코가 없으면. 뭐가 없어도 흉측하죠. 뭐든지 없으면 흉측합니다. 아, 근데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이것보다 코가 제일 흉측하지 않아요? 아니, 그 코가 이제 가장 중심을 딱 우리 인간 네. 인체 얼굴의 중심이니까. 머리 없는 때는. 것도 흉측해요, 근데. 네?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없는 거예요. 뭐, 아이, 뭐. 파라오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야 뭐 다 이게 빡빡인데. 열불인나도 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코를 자른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아,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유방 성형술 이런 건 언제쯤 들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20세기에 나왔죠. 20세기에. 네. 너무 지금 갑자기 그거는 너무 최근이라서. 아, 너무 최근이에요. 네. 이집트에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아, 왜냐면 알고 계신 거 있는 건데. 거의 한 2000년을 뛰어버린 2000년을 갑자기 뭐 아니 왜냐면 내가 읽은 거는 이제 로마 다음에 곧바로 글로 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사실 그 성형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어떤 신체를 병행하는 의미에서 성형을 가지면 이제 되게 많잖아요. 뭐 치앙마이 네. 가면은 이제 목에 카렌족. 예, 네, 카렌족도 카렌족. 있고. 버마 카렌족. 아, 이렇게 목 늘리는 분. 아니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링을 꼬라 가지고 네. 계속 올리죠. 꼬라 가지고. 아니 그 들어가지고. 의수나 의족 같은 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성형이라니까요. 이것도 성형이잖아요, 어차피. 의수가요? 재건 성형이잖아요. 아니 이거 뭐 재활의학으로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네. 의수 안 맞추잖아요. 재활의학으로. 아,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아니 진짜. 그 귀골이, 계속 하시죠. 귀걸이 막 네.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너덜너덜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너덜너덜기. 이렇게 귀걸이 막 이만하게 나중에 그 접시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신체 변형 그렇죠, BM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바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성형이랑 BM. 조금
다른 그쵸. 맥락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변형, 변형. 왜냐면 그건 이제 오히려 문신이랑 좀 같은 맥락으로 봐요. 아, 타투, 타투. 그러니까 이 귀 크게 하고 이런 게 미인이더라. 귀가 커지면 그럴수록. 네, 그거는 왜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 사람들의 문화죠. 조이족은 여기 뚫어서 이러고 하잖아요. 네. 아마존 네. 입술, 아랫 입술 막. 아마존 네. 이런 데 가면은. 나 그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그 자연 환경에 이제 가장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게요? 예. 어떤 식으로요? 아니, 그건 저가 이제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일종의 대부분 그렇더라 이거죠. 그런. 아, 손에 절레절레 특이한 풍습은 본래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제가 또 아프리카 문화관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문화관? 네. 아, 아니 중국과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 앞으로. 아니 MB세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죠? 책도 내시고. 그게 뭐. 미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냥 그게 미의 기준이 왜 미의 기준인 거죠? 창을 피하려고. 그건 좀. 조금. 말도 안 돼.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일종의 그 과학 성향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과학 성향. 아니죠. 왜냐면 사람들의 그, 네. 그 엄밀히는 과학이라기보다 그 통과 의례에 가까운 그런 걸 과학적 통과 의례인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런 그냥 과학적이라면 약간 SM 같은 이게 한번 귀를 뚫어봤어. 네. 귀걸이 좀 큰 거 하니까 이쁘거든. 좀 더 크게 해볼까? 내가 하긴 싫고 네. 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귀 크게 뚫는 사람들 보면 거의 네. 여자예요. 다 여자만의 그렇죠, 여자, 하죠. 네. 네. 근데 그걸 시켰던 건 바로 남자.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김준모 교수라고. 아 진짜. 그 하양대학교에 김준모. 그런 분은 아니 하양대학교는 어디야? 하양대학교. 하양대학교에서 파란 대학교 있겠다. 자 그래서 네. 고대 로마에도 그런 유명한 BC 600년 경에도 네, 인도에서 인도에서도 있었고. 근데 저도 얼핏 다큐를 봤는데 인도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오래 전에 코 재건을 하는데 이마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쭉 모아요. 네. 이마를 이마 가운데로 몰린 살을 잘라냅니다. 이마 있는 살을. 그래서 이마 있는 살을 이렇게 돌려갖고 코에다 붙여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걸 코를 붙여서 씨 만들었어요 코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마와 연결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잘라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덜렁덜렁. 예, 덜렁덜렁하게 네, 네. 잘라낸 다음에 밑에는 붙이고 위에는 다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는 이유가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몸에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걸 현대에도 했는데 네. 그 수술법이 되게 오래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큐를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제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이 이마에 흉터가 이렇게 딱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마에 있는 그 수술 자국은 네. 더마토 그 연고를 계속 발라주면 수술 자국이 조금 흐려져요. 아, 맞지 않습니까? 왜 코에 실리콘을 넣지? 아니, 그 피부 자체가 없으니까 코에는. 아프간 소녀를 봐요. 아, 진짜. 그럴 거예요? 저를 그렇게 자꾸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바로 넘어옵니까, 이게? 성형으로 하면은, 굳이 네. 한정을 하면은, 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 그게 중요한 1차 세계대전. 변곡점이 네. 되는군요. 1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고치려는 그 상태를 개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 그 전까지는 다쳐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일단은 1차... 수요가 적었죠. 아니, 근데, 이게 마취제 발견이 성형을 막 가속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왜냐면은 정말 수술이라는 거를 만약에 그 전에만 해도 했거든요. 일단 특히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제일 많이 했고 맥가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명히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초의 마취제라고 이제 하는 거는 보통 우승가스라고 하는 이제 아산화질소 기체인데 우승가스요? 아산화질소. 치과에서 많이 쓰는 네. 예, 예전에 아. 네. 저희 병원도 있긴 합니다. 아. 그게 1850년대부터 아 18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나왔고요. 마취가스가요? 네. 막 그렇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르말디히드니 뭐 에테린 이런 기체를 흡입을 해서 정신이 이제 약간 몽롱한 상태 혹은 잠에 드는 상태를 유도를 한 후에 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주입을 해야지 적당한 그게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마취에서 될 때까지 한 거죠. 마취에서 네. 깨어나지 않고 막
이런 사람 많았겠네요. 그렇겠죠. 아, 그 마취 안 된 경우도 많았을 거고. 아, 그래요? 깨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거고. 안 되면 아 이런 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진짜. 일단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 오늘 괜히 오셨다 싶죠, 좀. 일단 얼굴 표정이.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분위기예요 여기 계속. 있네요, 계속. 청문회 분위기. 네. 1차 세계대전 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수요도 많고 의사 입장에서는 샘플이 많아졌으니까. 잔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니 그래도 되죠. 진짜 이제 전쟁 말씀하시니까 이제 대량으로 총포로 이용한 전쟁이 이제 그 남북 전쟁이잖아요. 1860년대 네.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당시에 우리가 1차 세계 대전을 이제 종식한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왜 국제연합을 만들었냐면 자기 어릴 때 남북전쟁 때 이제 팔다리가 잘린 병사들을 많이 본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그래서 이런 비참한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미국 대통령이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국제를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의사들도 진짜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기관총이 나오고 독가스가 나오고 탱크가 나가지고 사람을 깔아 뭉개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불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하느냐. 그런 문에서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그때도 의대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죠. 아, 그 전에. 의대는 옛날부터 있었죠. 저 세양대에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의사들 중인들 뽑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대가 잡고에서.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의사들 뽑았잖아요. 있었죠. 네, 교육기관이. 그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아, 수술하는 장면을 그린. 네. 있죠? 있죠. 예. 네. 약 60여 명의 의대생들이 예, 지켜보고 있고, 교수님이 수술하는 장면. 네. 제목이 뭐죠? 수술하는 의대. 그냥 뭐 해부학 네. 해부학 수업이었나? 아, 네네 그 예. 그런 유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네. 됐고, 그리고 뭐 다양한 기술들이 네. 또 나왔겠고요. 혹시 수술 성형외과 수술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재료라면 역시 실리콘입니까? 일단은 미용에서는 네. 지방이죠. 아 지방이에요? 네 미용적인 입장에서는 지방입니다. 자가지방. 자가지방. 그게 가장 획기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실리콘인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원장님. 아직 뭐 못한 얘기가 많으실 겁니다. 약간 뭔가 아끼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그 아끼고 계신 걸 저희가 2교시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